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 거주하고 있는 37살 허은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신을 받고 선생님이 신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랑 손이 떨어지고 다른 선생님한테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선생님마저도 손이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선생님한테 가게 됐는데 처음에 중간에 퇴송을 시키고 안 하려고 그렇게 해서 있다가 애들 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모셔야 된다는 결정이 나서 다시 모시게 됐는데 가게랑 같이 이제 해도 된다는 거 하에 이렇게 조그만하게로 모셔야 되겠다.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법당, 이렇게 신당은 신당대로 어떻게 관리도 안 되는 거고 가게일은 가게일대로 제가 어떻게 손을 잡을 수가 없고 손에 일이 안 잡히고 아무래도 횟집이라는 일이다 보니까 고기도 잡아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신당이랑 같이 하기가 좀 겁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도 되는 건지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의문이었고 다들 다른 분들은 뭐 너는 해도 된다 너는 해야 된다 아니면은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라는 말까지 들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면서도 빚도 어마어마하게 지고 지금 상황에서 그걸 또 갚아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신당은 이렇게 창이 있는 쪽에 들고 나는 쪽에 모시는 게 아니야. 벽사를 이거를 벽 쪽에 있는 걸 보고 벽사라거든. 신이 앉아서 붙어서 올라붙어 앉을 수가 없는 공간이야. 첫 번째 이 공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 신을 받은 지는 3-4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그렇게 들었어. 그리고 지금 김씨 가정 허씨 명당에 신명을 누구라고 모셨는지. 신랑 쪽으로. 응. 신랑 쪽에 주인공 공사가 누구로 들어오셨는지. 어떤 할머니? 할머니도 조모 할매가 있고 증조 할매가 있고 당대 할매가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신이 되어서 올 때는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건데 뭐 살려주러 온 건지 알려주러 온 건지 명 지키라고 온 건지 아니면 너희들이 때문하게 생겼으니까 조상신에서 내려서서 지켜주려고 온 건지 아니면 알아보라고 온 건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신이라고 이름 짓고 신감은 아들미가 신감으로 많이 태어났어. 신감으로 태어났지만 할머니가 할머니 신에서 아들내미를 너무 예뻐라 해서 출라왕래를 하는데 할머니가 닦은 공이 있으면 아들의 명을 이어주고 복을 이어주자고 이 아들을 통해서 꿈으로 점주려고 상황 전개를 열어서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직위를 받으면 왜 그런지 이런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러 가서 이 할머니를 어떻게 판단을 내면 되고 이 아들은 그 할머니가 통신을 할 수 있는 몸주를 갖고 신감으로 태어났으니 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빌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전부 다 아들이 신감으로 태어났으니 아무래도 살기가 힘이 들었을 거 아니야. 맑고 깨끗하게 뭔가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직업 자체도 비리고 누리고 또 직업에는 환란이 없어. 예를 들어서 직업을 뭘 해먹든지 간에 상관은 없지만 내가 그래도 최소한 김씨 가정 허씨 명당이 용궁줄인지 산신줄인지 칠성줄인지 조상의 직위를 많이 받는 건지 어떤 운으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직업적으로 돈적으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건강은 어떤 신이 점주를 해줘서 가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냥 너무 힘이 들어서 아들한테 무슨 꿈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물으러 갔는데 아들이 신감이니까 너가 신을 안 받으면 신이 아들한테 내려간다 아니면 아들이 죽는다
아니면 아들이 뭔가 이제 좀 커서 사춘기가 돼서 말썽을 일으키면 이 아들 때문에 바로 잡으려면 신바람 때문에 이렇다, 조상바람 때문에 이렇다 하고. 제가 안 하면 아들이 헤어질 것 같은가. 어.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 그냥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응. 그 말을 너무 쉽게 믿은 거지. 신은 아들을 살리자고 왔고, 신감으로 점주해 줬을 때는 아가 살다가 이 아이의 명이 없거나 명운이 딸리면 나를 찾아서 떡살을 담궈서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공로를 누가 이렇게 많이 빌어서 삼신지기를 받아서 내가 이래 신감의 아들을 낳았는지 우리 집안 좀 알아보라고. 왜 시어머니도 이 집에 시집 와서 알아본 거 없고 시할매도 이 집에 시집 와서 알아본 거 없어. 근데 조상들은 받고 싶고 조상이 닦은 공로는 알려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는데 은정이 네가 시집으로 온 거야. 너희들이 잘 살게 되거나 너희들이 건강하게 되거나 너희들 아이들까지 지켜줄 수 있을 만큼의 조상의 공덕이 내려가지를 못하니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 네가 시집을 왔으면 내가 많이 닦은 공로로 삼신할머니하고 손을 잡고 저 아들 우리 준이 이렇게 신감으로 점주해주면 이 아이를 키우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나를 찾겠지. 그래서 그 덕으로, 빌어준 덕으로 너희들의 직업이 되었든 학업이 되었든 이 아이들 키우는데 건강이 되었든 복록으로 바꿔주자고 신감들을 점주해. 차라리 못 불려도 정아, 응? 네 아들 때문에 저렇게 모셨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선생님이 들어서서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만세바지로 빌어서라도 비나리를 해서라도 이 집의 신바람, 이 아이 내가 뱉은 말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 은정이는 촛불 켜고 물 한 그릇 뜨고 직업으로 신랑각시 화합 주고 건강 주고 이 아들이 정말 신감이라면 안 불려도 좋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딸을 위해서라도 신감이라면 물 한 그릇에 감응하시고 이 아들한테 가지 말고 부모가 이렇게 빌어대니 이 아이한테 건강 주고 사주팔자 신바람으로 고력 주지 말고 목적은 그거였으면 선생님도 그렇게 해서 신을 받아라 했고 너한테 빌으라 했으면 그 선생님도 그렇게 와서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근데 앞에 목적은 아들로 목을 잡았고 뒷목적은 구슬 못 대는 걸로 목적을 잡았고 거기서 못 불리면 가리를 새로 해라, 기도 가서 산천명기를 받아야 된다, 삼산을 돌아야 된다,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 벌을 베껴야 된다, 어? 일을 두세 대가리 줬으면 난 니한테 해줬잖아. 니 손님 봤잖아. 일 뗐잖아. 그럼 난 신가리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 너는 불릴 곳이 막혔으니까 불릴 곳을 해라. 안 그러면 잘 솟구치도록 솟을 곳을 해라. 안 그러면 진접을 해라. 끝이 없는 거야. 신랑을 생각하고 너를 생각하면 되는 일이 너무 없다. 저걸 모시고부터. 그러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없애야 될까? 우리가 먹고 살 게 너무 막혀버리니까. 근데 아들을 생각하면 버릴 수 없을 것 같고. 그래. 그 마음을 정리를 해주자 선생님들이 나서는 거야. 없애는 거는 과감하게 없앨 수 있고 받아들이는 거라면 제대로 받아들여서 제대로 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따져보니까 김씨 가정에 신랑 사주를 보면 그래. 응. 원래 부모가 있어도 덕이 없고 형제가 있어도 덕이 없고 혼자서 어릴 때부터 돈 벌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김씨 가정은 이 불사줄이 너무 세고 맑고 깨끗한 용궁줄에서 그 다음 1월 성신에서 불릴 대신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너의 몸주는 김씨 가정의 대감 할아버지 직업대감 업대감 학업대감, 이 아들의 출세대감, 너희 신랑이 성주대감이 앞을 섰고 내나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한 분이라고. 그 다음에 너한테 오는 허씨가정, 대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선녀 애기 이렇게가 너한테 불릴 줄이야. 근데 벌이 너무 많고 조상 가리도 전혀 안 돼 있고 타살같이 갖는 조상, 자살고혼 이렇게 앞을 서고 들어서고 급살같이 갖는 조상도 있다. 아들이 신감이 맞기는 하지만 이 아들이 갖고 있는 김씨 가정에 불림신명하고 너가 갖고 있는 허씨 가정에 대감신력하고 신장신력하고
동참을 해서 이 아를 지키고 치고 나가자고 오셨던 분이야. 그래서 오늘은 저것은 다 잘못됐으니까 내 모시고 진짜 주인공 공사 할머니 찾아서 너를 데리고 정말로 제자로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공판을 내야만 네가 물 한 그릇 뜨고 앉아서 천리 볼 수도 있고 서서 구만리 볼 수도 있다. 그래도 뭔가 답답했던 게 되게 컸었는데 아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게 잘못된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그래도 지금은 답답한 게 많이 풀어진 상태고 좀 이따가 솔루션을 만약에 받으면 어떤 결정이 나든 거기에 대해서 진짜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불림보다는 간신칠성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이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는데 각 가정마다 가정신이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에 지금 들어왔을 때는 가정신을 모셔놓고 이제 이 아이의 명운을 빌어주라고 제일 먼저 들어오신 것 같은데 신굿을 하고 또 태송을 하고 또 다시 모시기를 하면서 반복을 하면서 신의 혈자리를 다 건드려 놓은 상태예요. 근데 누가 왔는지 조상가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신굿을 하면서 몸주나 주장신들을 전혀 찾지를 못했고 이 집안의 신을 모셔놓고 또 내모시고 다시 모시면서 이 벌전이 너무 세게 들어와서 여기는 측간신에도 동토가 났고 이 집안에 동토동법이 나다 보니 이 가정 안에서 싸움이 부부간의 싸움이 계속 자주 일어나고 영업적으로 남편이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직업에도 타격이 지금 크며 이 아이들도 신바람에서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당을 둘러보고 예찰을 했을 경우에는 북문에다가 북창을 내어서 거기다가 지금 신당을 모셨는데 그쪽으로는 신이 기타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저렇게 출행을 하거나 출납을 하는 곳에 벽사를 모시게 되면 집이 다 뒤집어져서 동토가 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꼭 우리가 무덤을 갔을 때 머리를 북쪽에 두고 고이 모셔다 두는 것처럼 신을 북쪽으로 모셔가지고 이 집안에는 동토나 동법이 다 난 상태고 여기에는 간신칠성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주인공 공사 할머니 이 아들한테 계속 꿈으로 점주해주고 신감으로 점주해주는 이 할머니 주인공 공사를 잘 찾아서 가정이 첫 번째는 먼저 편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신랑한테서 오는 사업의 대감 업양신도 판단이 나야 되고 이 제자한테 오는 대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선녀 얘기가 판단이 나야만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촛불을 끄고 네. 물을 좀 다 비워 봐. 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이 방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 들거든. 왜냐면 얘네들을 박스를 해서 좀 네, 작은 네. 방에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옮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 저기 벽사를 북문 쪽에다가 지금 모셨기 때문에 신당을 거기다 모시면 살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라도 방을 지금 방향을 바꾸고 동서남북에 이제 그 방향에 맞게끔 신당을 지금 모셔주려고 여기 있었던 짐들을 다 치우고 저기에 지금 벽사가 북문으로 되어 있는 쪽을 동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3달에 네. 갈 때도 이렇게 만들어서 가르쳐 주겠지만 네. 이렇게 공기가 통해야 꽃가루 새하나도 살이 상하지가 않아 쌀이 이렇게 뜨게 되는 네. 상황이 오면 가정의 성부를 못 보고 가정 안에서 사람이 살을 맞을 수가 있고 모시는 것도 맑고 깨끗하게 모셔야 돼.
이 의미를 모르고 모시는 제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김씨 가정의 주인공 홍사 할머니가 이쪽으로 이렇게 기우셔서 여기 와서 자리를 제일 많이 잡으시니까. 몰랐던 거 있으면 지금부터 깨우쳐서, 어? 차례차례 제 차례로 길문 열어서 내가 안당 도당 안에 안당 불사로 앉아서 너희들 건강 지켜주고, 일단은 할머니가 여기서 어떻게 하실지 자리 자정하실 때 해놓고 너희들한테 꿈으로 선몽 주고 자몽 주고 일러주고 깨쳐줄 것이니 그리 안에 짐작하란다. 심장이 올려보러 싹 하면 일어서 드리고 다 들으셨을 때 아무 탈이 없이 잘해줘. 그럼 오늘날에 김씨가자 하시면 당이 많이 빌었던 공로는 맞고, 그러니까 헌저이가 너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준이를 낳으면서 이래 신감이 감아 돌려가 있어도 너가 아버지가 알아주나 너가 어메가 알아주나. 그래 저렇게 자식을 나눠놓고 평생을 고생을 하고 벌어먹고 살아도 이게 왜 고생인지 이 업이 왜 이런지를 전혀 모른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송부자부를 통해서 어머니한테 욕하게 만들고 아버지한테 욕하게 만들어도 그 이유를 모른다. 처음에서 좀 빌었겠지만 안 한다 이 말이다. 그래서 김씨 가정에는 첫 번째로는 개종, 이걸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교회 갈 사람은 교회 가고, 어? 사촌간에 대중간에라도 이 김씨 부리에서는 사파전 사파절이 났다고. 그런 이 기운을 한 군데 모으려니까 너무나 힘들고, 허씨 명장에는 벌써 부모자에서부터 부모 형제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좋게 죽은 조상이 하나도 없다. 이북줄로 중국줄로 타살같이 같은 조상, 아파서 약사고원에 걸린 조상, 어? 형제 일신 이렇게 다 들어오니 이렇게 갈래를 못 잡았는데 조상이 신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김씨 가정 허씨 명당에 사불사신의 욕을 요신에 조상 끝에 따라드는 상문, 조상 끝에 따라드는 동법, 조상 끝에 따라드는 사자, 조상 끝에 따라드는 영산, 조상 끝에 따라드는 신이라 이름 짓고 있는 허주, 이것들을 판단을 안 내고는 신이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 다음에 지금 허씨 가정에는 또 그렇다. 여혼신, 엄마 형제짠지 이모짠지 고모짠지 앞을 서서 해산기 하나가 앞을 서서 이래 앞을 서가지고 계속 눈물 짓고 새끼 내 새끼야 새끼에 꼽히게 만들고, 그리고 사방팔방이 다 지금 막혀있는 형국이다. 재물에도 막히고 인간에도 막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끝이 없다. 아니가? 그래서 오늘날에 들었을 때 김씨 가정 허씨 명당에 이 부리를 잡지 못하니 신바람에 조상바람에 가물바람에 영정바람에, 오늘 영정있네, 오늘날에 다 길문 열어서 산신의 길문을 열어서 이 가정 명당에 산신의 전기가 다 끊어진 것도 차례차례 제 차례로 오늘날에 다 판단 공수 내보러 한번 가봅시다. 네가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진호기를 했는지 신선생이 진호기를 했는지 한번 물어보자. 제가 이럴 때서 했다 진호기 일을 애동 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 진상문에 걸린 진호기를 예. 겁도 없이 그래 그 진호기 굿을 해서 그 영가가 어? 앞을 섰다. 어? 죽을 마음이고 니보고 잘못했다가 아니라 아 몰랐습니다. 그래 그 진호기를 할 때 진호기 그 끝에 그 영가가 원앙이 되고 영산이 되고 남자였었어? 응? 그래 남자분 진호기를 했었다. 그 진호기 상사에 걸려서 오귀가 됐다고. 오귀 진오귀 쉽게 말해 진을 치고 다섯 군데에 다 들어오는 살을 다 진기방으로 안고 그 영가가 벌써 애동이한테 딱 붙어가지고 그걸 신엄마가 해줬던 신선생이 해줬던 저승가는 길에 바리대기 공주를 불러서 오구대왕의 길문을 열어서 천도를 해줘야 되는데 문을 다 열어놓고 개판 오분전으로 만들어놓고 그 오기에 진기방기가 너를 따라가도 모르도록
이래 상문에 걸리고 징기에 걸리고 오방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네가 말문이 터지고 신이 온단 말이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 이렇게 걸려있는 김씨가전 허씨명당 네가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징기방에 걸려있는 것도 다시 한번 닦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가자! 이러면 제자야 상자야 한번 물어보자. 예. 네 신랑이 네 친구야? 아니야. 어? 친구야? 네가 삼촌자 들어와서 개새끼 소새끼란다. 제자가 잘 모르면 신랑이 말을 안 들으면 아, 이 또한 내재구나. 내가 덕이 부족해서 이렇구나. 정말 신령님이 계신다면 신랑 마음 돌리게 해주고 내 마음 가라앉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삼촌자 들어와서 부부간에 원앙상사가 되어서 18세끼 개새끼. 너는 그래 싸포. 니는 마누라가 거지를 하는데 너 대주 맞아? 대주 맞냐고? 애기 아바이 맞나? 애기 아바이 맞는 데서 애들 앞에서 애들 둘이 놔두놓고 그렇게들 18저팔 야 니네 막말하고 와튼신도 거꾸로 남겠다. 이래 해놓고 니가 날 부르고 날 청해서 신의 가리를 잡아달라고. 인간의 기본이 되라 인간이. 가정 안에 아무리 살이 들고 아무리 조상이 들어서 악살 천살이 들어도 인간의 기본 천성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1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일하려고 분가했나? 어? 내놔! 집을 지금 그렇게 해놓고 무슨 할 말 있어? 어? 나가 있는 거나 들어와 있는 거나 지구성을 그렇게 해놓고 신령님이 뭐 잘못됐고 신어머니가 잘못됐다고? 꾸라! 신이 뭐 장난감인 줄 알아? 오라 모으고 가람 가고. 어? 억울한 만큼 찾았어야 되고 억울한 만큼 똑바로 하고 빌었어야지. 네가 집안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아침에 해 뜰 때 뜨고 천지자우신 명님 살려달라고 네가 울었으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라고. 가슴으로. 가슴이 없는데 대가리로 어떻게 신이 와? 없습니다. 어? 신에서 방을 해서 나한테 주고 싶지가 않다. 어? 아들 지킨다는 핑계. 아들이 니한테 밥을 달랬어, 돈을 달랬어. 명 주세요, 복 주세요만 하고 살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 다 아들 핑계 대놔놓고 왜 욕심내노? 아들 핑계로 허씨 가정에서 들어와서 다 들어와가지고 김씨 가정에 지금 진기방을 다 쳐놓고 무슨 할 말이 있노? 무슨 할 말이 있노? 오늘날에 들었으니 김씨가전 허씨 명당에 차례차례 제 차례로 그렇죠, 예. 있는 벌전은 벗겨주고 조상 벌전은 벗겨주고 사신의 예. 벌전도 벗겨주고 예. 신살이다 들어온 벌전도 벗겨주고 지동기 벌전도 벗겨주고 물을 다 풀어서 제자의 예. 허리에 감고 있었던 예. 이거를 다 닦아줄 테니 그리하라 진짜 가라. 아니 나는 김씨도 아니고 허씨도 아니야. 김씨도 아니고 허씨도 아니야. 남자분신, 너희들 사이에서 신당을 모셔놓고 신당을 모시기 전에 손님자가 됐든지 일하는 데가 됐든지 영업터전이 됐든지 손님한테서 상문이 들어왔든 남자분신 아는 사람 중에 청춘에 일찍하신 분이 있다. 급살로. 급살. 제 친구 형님 중에 저 그래. 꿈꾼 있는데 옥상에서 자살을 했어. 그래 급살로. 한 방에 네. 그래서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한 방에 급살로. 너희 집에 밥 먹으러 왔던 손님 되고 니하고 아는 형님이 됐든 그렇죠, 예. 이 주변에서 상문이 났었다고. 그래서 가게에서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니한테 아니까 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했겠지. 그러니 이렇게 남자 청춘이
하나가 앞에 집을 턱 막고 서서 예. 내가 대감되고 내가 장군되고 삼신지안구에 걸린 이 여홍신하고 둘이서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육급장애인처럼 이러고 이러고 너희 집에 진을 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기 싫다. 그 어떤 것도 하기 싫어. 몸이 천근만근이고 그래서 이렇게 청춘년과 남자가 앞을 서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었다. 그래서 그 진기방 있는 거를 싹 닦아줄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 예. 얼마나 산만 마루 예물하고 물만 마루 예물하고 명물 잡고 붙잡고 피곤하던 간신칠성 아니시래. 예. 오늘날에 그랬더니 명당 안으로 돌아더니 허시로 가자하네 중국으로 희북들로 만든 절판에서 욕심이 많으신 대감 앞을 서시고 신성이 많으신 대감 앞을 서시고 천녀에게 불이 잡고 나래서요 만두백관의 하영을 받아 백합승관의 손길을 잡고 예. 태열신명의 손길을 잡아 오늘날에 너한테 온 줄 알겠느냐 간이 간 줄 알겠느냐 오늘날에 신이 그렇게 쉽게 오더냐 신이 와 쉽게도 오지 않지만 아무데나 앉지도 않는다. 네, 너는 밥상 3일 4일 챙겨놓고 마른 반찬 다 비틀어져갖고 파리가 득실거리는 곳에 앉아서 밥 먹으러 밥 먹겠느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 신당에 앉아서 제자가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할 공간 하나 없이 대신판에 좌정하고 앉아서 옆으로 곁눈질해서 아이고 할매요 아이고 할매요 어느 제자가 그런다더냐. 어? 니저 올라오고 차린 신당이냐 조상조 올라오고 차린 신당이냐 정말로 자석새끼 감흥하려고 니가 차린 신당이냐. 허나 아래 김씨로 가자하네 주인공 몽사 사대공차 불사 할머니 예. 세준불사 명불사 복불사로 합의수 위해서 오늘날에 내가 왔어. 새끼 내 새끼야 김씨가 전에 사대공차 할머니 대대손손 김씨가 전에 닦아오던 조상불사 내아니시리 오늘날에 들었을 때 명이 없어 명이어 주자고 내가 왔고 그렇죠. 복이 없어 복 주자고 내가 왔다. 오늘날에 내가 들었으니 뱃살을 이렇게 목에 가서 수배감도 손에 들고 예. 쌍무지게 달아놓고 외모지게 서지 잡아 이 무당같이 소매 끝에 잠시라도 들었었다. 멋이 앉을라니 앉을 도단인다. 이래 용신에서 기름문을 열어서 직업은 생선을 맨날 만지고 고기를 만진다. 그러니 영궁에서 열어줘서 밥은 먹고는 산다. 뭘 돈은 없어도 굶지는 않고 살았다. 허나 그 용신에 해마다 철철이 어메가 방생을 하나 아비가 방생을 하나 한번 물어보자. 어? 그래. 살생을 유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응? 어부를 그렇게 많이 죽이는데도 어찌하여서 매일같이 피비린내고 매일같이 목을 따고 피를 따는데 어찌 3월 30날에는 공덕 안 드리고 다음 날에 공덕 안 드리고 7월 7성날 안 드리고 구구제도 안 드리고 10월 10일 망중도 안 드리고 어떻게 너는 잡기만 했지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잡아도 어떻게 바닷가로 돌려줄 생각을 한번 안 하더냐. 오늘날에 들어서는 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고 누린내 나는 거 닦아서 예. 오냐 내 제자가 분명하고 내 손자가 분명하다. 지금은 있다는 것만 일러주고 예. 야 몸 수전으로 잠시 잠깐 표적 받아 예. 지금부터 많이 닦고 따라올 테냐 저 자손 지키러 올 테니 얼마나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얼마나 얼마나 무서운데 나도 모른다. 네가 모실 때도 꽃과 같이 좋았고 내가 너를 점잖진 않았지만 이렇게 신으로 통신을 해서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마나 네가 나를 알아줄까. 그래서 내 모실 때도 내 가슴이 찢어지고 예. 다시 모신다고 하길래
또 외줄로 저렇게 다 왔다고 앉아 있으니 내 앉을 곳도 없었고 들어설 곳도 없어. 예. 오늘에 제가 이 진동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고 느끼게 되어서 할미가 제일 먼저 와서 명으로다가 이어주고 도구로다 이어주고 예. 오늘날에 다 가문신령이 모셔서 초가문으로 다 열어서 나한테 잠시라도 있다는 거 열어줄 테니 그래 이제부터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모시고 제대로 따라오는데 내 이마트 밀어주고 자원하실에 자정할 것이니 그래야 알아준다 그러네. 어, 오늘 말에 현실로 가져가네. 예. 나의 몸주 대감 사대궁천 손길을 잡고 오래 서서 예. 신장 대감으로 내가 들어서서 오늘날에 잠시 잠깐 예. 그래도 내가 문을 열어서 이 아이한테 신이 있다고 일러주고 예. 그 다음부터 차례차례 길문 열어서 예. 길을 갈라 갈 것이니 그래 여기에 따라오는 대감 할아버지 예. 야 몸초 대감 직성 예감으로 출납하고 육감으로 출납하고 꿈에 선물 넣고 이 아이가 싹싹할 때는 싹싹해도 평소에는 억수로 남자 같잖아. 그래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대통스럽게 예. 화끈하게 의리있게 신이있게 가자고 했던 대감 할아버지 허씨 대감 잠시 잠깐 내 제자한테 들어줘서 여름 왜 울라고 난리냐 너도 그랬냐 그래서 우리 나한테 열어줄 것이 허씨 명당이다. 눈 감고 편안하게 속으로 내가 외라그리지 잡아냈다고. 그래서 누가 오시든 전에 이 허씨 제자 몸 수선으로 들어서서 명신 애기씨들 제일 먼저 들어서서 자 엄마한테 활기치고 용기 주고 자 한번 가봅시다.
가서 100일 정성 잘 드리고 네. 100일이 지나면 누가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도술과 수법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서 엄마한테 용기 주고 희망 주고 그래서 엄마가 닦으면 화경으로도 보여주고 귀로도 들려주고 입으로도 말할 수 있잖아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 할머니가 일러주는 대로 차근차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따라하면 된다 자 그럼 이제는 할머니가 묻는 말에 자기 보면은 안 되는데 느낀 대로 누가 왔느냐 이러니까 니는 그런 거에 너무 꼽히고 또 뒤집어 없지요 자 여기에서 선녀가 왔으면 차분하게 응? 여기서 네가 짚어보고 싶은 거 엄마가 불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두 개만 해서 아이고 엄마가 엄마가 불리려면 돈은 있긴 있어야 가리프도 하겠지 어? 그래서 이거 아파주란다 앞으로 벌어줄 거란다 돈 갖고 얘기하지 말란다 이제 또 꽂아봐 어떤 거? 예, 이거 이건 뭐지? 맑고 깨끗하게 어, 맑고 깨끗하게 정수물 뜨고 제자가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이제는 분리로 가자고 도수가 수법 청정하고 집안 깨끗하게 하고 명불사 복불사로 오시는 할머니 용궁불사 손길 잡아서 어, 명으로 이어가고 칠성인전에 이게 안당불사야 쉽게 말하면 이거랑 쌀이랑 그러면 쌀은 어디에 있을까 아이고야 나 있는 거 맞지 어, 아빠 박수 쳐줘라 그래 맞다 그러니 있는 줄 알고 용기 가지고 네. 지금부터 100일 기도 잘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술과 수법을 다 정리해서 네. 왜 여태까지 쪄질러 놨던 게 있잖아 3년 넘게 네. 그거를 내 모시는데 100일 정도 걸린다고 그리고 맑고 깨끗한 수전으로 이렇게 명 살리고 복 살리는 거에만 100일 동안에 집중을 하란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 네. 열심히 앞뒤로 청소하고 네. 가게 버리라는 거 버리고 네. 칼 같은 거 네. 상문에 네. 그 다음에 이름 있는 음식 결혼식 네. 생일 이런 거 개업 네. 이런 데 가면 안 돼 100일 동안 조심해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날고기 비리고 누린 거 먹지 말고 제자가 100일 기도 잘 하고 나면 신에서 화답 받고 문답 받아서 갈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 정도 아빠 왔다. 아유, 나 살았어 이제 나 살았어. 아 그게. 잘했어 열심히 하면 돼. 이제 동자 선녀 손 잡고 좀 있으면 김동자도 올 거고. 네. 그 이제 너희들이 주장이 돼서 제일 먼저 와서 일단은 도량 청정하고 싹 다 치우고 싹 다 하고 엄마 백일기도 딱 시키고 네. 엄마한테 아침 점심 전에 딱 하게끔 만들고 욕심 내고 용기 네. 주고. 알았지? 네. 그렇게 해야 김씨 가정에 동자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할씨 네. 가정에 체면 안 구기는 할아버지가 오신다. 네. 알았지? 네. 아, 잘했어.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이것도 천천히.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례자는 분리신명이 맞습니다. 근데 너무 못 찾고 신을 모셨다가 내 모셨다 모셨다 내 모셨다 하면서 신의 벌전이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신을 너무 단순하게 무당들이 아이가 북을 메고 산천명기 받으러 가고 잘 분리로 갈 거다. 이제 10살짜리 애한테 그렇게 겁박을 주니까 엄마가 처음에 받은 케이스인데요. 신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그널을 줬겠죠. 근데 이제 판단을 잘못하다 보니 자기가 신을 받고 신어머니하고 손을 떨어지면서 접도 안 되고 자기가 손님을 보고 일을 뗐는데 그 일을 빨리빨리 못 뗀다고 야단을 치고 해서 지금 모든 걸 아웃을 하고 혼자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조상 가리를 하고 타살 가리를 하고 여기에 원앙이 들어왔던 청춘들 삼촌자
그 다음에 자살 고원들을 다 밝혀내고 나니까 몸주에 이 제자의 허시 제자의 몸주의 동자와 몸주의 선녀가 제일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공수가 100일 동안 열심히 닦고 난 다음에 김씨부리 신랑 쪽에 오시는 안당불사 할머니 손길 잡고 오는 동자에게 선녀에게 합의수의하고 그 다음에 100일 동안 잘 닦아서 자기의 몸주 대감 할아버지 신장 할아버지 오셔서 이제 분리로 가는 걸로 공판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때랑 틀리게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이제는 아 왜 그랬는지 그게 확실히 딱 뭐라고 딱 이게 딱 구분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든지 제자가 돼서 일단은 내 가정이 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진짜 그게 제일 첫 번째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손님을 받는 거, 구슬 떼는 거에 연연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그냥 어찌됐든 내 가족, 내 가정? 그냥 안정되고 편안하고 그냥 그것만 선생님 말씀처럼 그것만 기도하면서 일단 마음을 더 단단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뭘 하든지 간에 답답함이라는 게 먼저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다 풀어지고 너무 시원하고 그냥 이런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요. 지금 시원하고 좋고 홀가분하고